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오늘은 좀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연예인들이 있죠. 저는 송중기 씨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태양의 후예에서 보여준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연기와 그리고 배려 깊은 모습, 또 어른들에게 대하는 상당히 공손한 그런 모습이 제게 마음에 듭니다. 2016년도 4월달이었던가요? 우리나라에서 K스타일 허브 한식 문화관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했고 송중기 씨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송중기 씨는 한국 관광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뉴스를 보니 송중기 씨가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예의 바르게 또 대하는 모습이 마음에 깊이 인상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송중기 씨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송혜교 씨와 결혼을 했는데 요즘 TVN에서 송혜교 씨가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라는 그런 드라마인데 저도 TVN이 상당히 드라마를 잘 만들기 때문에 한 번씩 봅니다. 쿠바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애틋한 모습, 여기에서는 송혜교 씨가 박보검 씨와 같이 서로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져 나갑니다. 재벌집 며느리면서 그러나 이혼된 상태인 송혜교 씨,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갓 신입사원인 그런 박보검 씨, 두 사람의 풋풋한 모습, 이런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처리도 좋았습니다. 요즘 뭐 TVN이 상당히 드라마를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흥미를 가지고 봤습니다. 송중기 씨를 좋아하니 또 송혜교 씨도 좋고 송혜교 씨를 좋아하니까 박보검 씨도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들입니다. 이런 풋풋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동화 호텔이라는 그런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항들, 전 남편과 그리고 전 시어머니, 이런 상태의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우리 집 사람도 곧잘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극 중에서 송혜교 씨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사람이 제가 씨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씨라는 문모 씨가 등장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남자친구라는 드라마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의 속이 좁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데 저는 장애가 된다는,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또 속이 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싫은 것은 싫습니다. 우리나라를 나쁘게 하는 사람은 제가 싫어할 권리도 있습니다. 남자친구란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도 있고 시청률도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옵니다. 요즘은 종편이라든지 다른 여타 케이블 TV에서 제작하는 드라마가 오히려 공영방송에서 제작하는 드라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저도 방송국에 있었기 때문에 대충은 알지만은 제작비라든지 그리고 캐스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공영방송이라든지 공중파가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어지는 드라마. 그런데 그 속에 제가 씨라는 사람이 배역으로 노니까 관심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송중기 씨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인인 송혜교 씨도 좋아합니다. 박보검 씨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노드군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 시청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간단하지만 자기 의사는 표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역의 연예인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슨 뭐 블랙리스트라든지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시청자의 권리로서 우리는 이것을 비토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는 갖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KBS에서 김제동 오늘 밤이라는 뉴스 프로그램을, 시사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제작비, 출연비를 주고 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수신료와 그리고 광고료를 모아서 제작하는, 운영하는 그런 방송국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세금과 거의 비슷하죠, 수신료니까. 그런 걸 아껴 써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수억씩 지불하는 그런 돈. 그러면서 시청률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제어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영방송 문제점과 그리고 케이블 TV지만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노는 것은 보지 않을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런 시청자 주권에 입각해서 비토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